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누군가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구속하고 속박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 주위에도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진정 그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도 아름다운 구속으로 느껴질까요? 이런 제목의 노래도 있었죠.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것이 있기는 할까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이렇게 구속하려는 거야. 라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노래처럼 또는 어떤 사랑의 시처럼 사랑은 구속해서도 안 되고 구속받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사랑에 매인 두 사람에게 진정으로 자유롭고 진실되고 아름다워야 하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소설은 이런 사랑의 구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펄벅의 웃음 선물이라는 재미있는 단편 소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펄벅의 단편 매혹에 이어 두 번째로 펄벅 작가의 작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펄벅은 1892년 6월에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작가 펄벅에겐 한국 이름이 있다는 것을요. 펄벅의 한국 이름은 박진주입니다. 펄벅의 이름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꽤나 그럴듯하죠. 이 이름은 작가가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스스로 지었다고 하죠. 재미있는 분입니다. 펄벅은 세기의 명작 대지와 더불어 아들들, 분열된 집이라는 3부작을 쓰고 그것으로 1938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또 그 이전 1932년엔 퓰리처상도 받았죠. 작가는 어린 시절 선교사인 부모님을 따라 중국으로 넘어가서 살았는데 거기에서 중국인들과 섞여 살면서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었고 본인 자신도 중국인으로 생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런 남다른 중국에 대한 관심이 명작, 대지를 쓰게 한 바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우리나라와의 인연도 깊은데 펄벅이 처음으로 한국과의 인연을 맺게 된 때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미국의 OSS에 중국 담당으로 들어온 때부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다양한 한국 사람들과 교류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남다른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애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관련한 소설을 세 편을 썼는데 한국에서 온 두 처녀 그리고 1900년대의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한 장편 소설로 경향신문을 통해 1963년 9월 10일부터 연재되었던 살아있는 갈대 마지막으로 새해라는 작품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읽어보고 싶은 작품들입니다. 작가에 대한 소개는 간략하게 이쯤으로 하고 오늘 읽어드릴 작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작품 웃음 선물은 1961년 14개의 이야기 14 Stories라는 단편집에 수록된 14개 단편들 중에 하나입니다. 단편집에 수록된 작품들이 모두 흥미를 끌만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오늘 읽어드리는 이 작품은 제가 바로 이거다, 이걸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하면서 재밌게 읽었던 소설입니다. 뒤로 점점 가면서 선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구름이 개이듯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재미있는 작품이니 끝까지 함께 감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책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웃음 선물 펄벅 크리스마스 날 새벽이 밝았다. 밭은 부인이 두려워하던 바로 그날이었다. 잠에서 깬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이른 아침의 어스레한 빛 속에서 익숙한 방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재빨리 눈을 감았고 거의 꼼짝도 않고 침대에 누워있었다. 그녀가 최대한 머릿속에 그리지 않으려 애썼던 바로 그날이었다. 불행히도 크리스마스는 연기하거나 미룰 수가 없었다. 마치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듯 그렇게 피할 수 없이 틀림없이 다가오는 것이었다. 밭은 부인이 크리스마스의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아들 레니에게 보낼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 안에 넣을 선물을 사러 나간 날부터였다. 적십자 본부에서 말하기를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레니에게 선물이 제때에 닿기 위해서는 늦어도 11월 전에는 소포를 붙여야 한다고 했다. 그녀는 레니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가 소속된 연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십자 직원의 도움으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낼 수 있었다. 선물을 사러 나갔던 그날,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크리스마스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단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을 위해 선물을 고르는 중이라고 상냥한 여점원들에게 일일이 이야기하며 쇼핑을 했다. 그녀는 은근히 자부심을 느끼며 아들은 전방 어딘가에 가 있죠? 라고 말했다. 이번 전쟁이 지난번 전쟁보다 훨씬 더 어려운 까닭은 최전선이 너무 많기 때문이었다. 레니의 아버지가 최전선으로 나갔던 지난번 전쟁에서는 최전선이란 의례 유럽의 어느 지역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소녀 시절 자주 유럽에 오가곤 했기 때문에 당시 서재벽에 걸려있는 지도를 보며 라날드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심지어 솜무 지역에서 그가 쓰러졌을 때조차 그녀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은 정말이지 애간장을 태우게 했다. 듣도 보도 못한 곳에서 전투를 치르고 있는 아들만 생각하면 그녀의 근사한 잿빛 눈이 종종 흐릿해지곤 했다. 만일 아들도 아버지처럼 전사한다면 그녀는 무덤에조차 가보지 못할 수도 있었다. 예쁘장하게 생긴 여점원이 눈물이 가득 고인 부인의 눈을 보고 그녀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며 밝게 미소지어 보였다. 아드님 눈이 무슨 색깔이세요? 그녀의 물음에 밭은 부인의 얼굴이 환해졌다. 파란색이죠. 아주 짙은 파란색이에요. 그럼 이 스웨터가 아주 잘 어울리실 거예요. 여점원은 그렇게 말한 뒤 덧붙였다. 전 파란 눈을 가진 남자를 늘 좋아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밭은 부인이 말했다. 그의 아버지 눈도 파란색이었죠. 물론 그녀는 무척 분주하게 상점들을 오가며 쇼핑을 했다. 아직 가게에는 크리스마스 실도 없었고 포장 재료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난해에 쓰다 남은 상자 하나를 구할 수 있었다. 선물들을 한 대 모아놓으니 꽤나 근사해 보였다. 그녀는 양철 깡통에 담긴 사탕과 땅콩도 샀는데 아무리 더운 날씨에도 끄떡없다고 점원이 귀뜸해 주었다. 하지만 레니가 있는 곳은 더운 곳이 아니지 않은가. 그녀는 과일 케이크도 빠뜨리지 않았다. 마무리를 다 해놓고 보니 꾸러미의 크기가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너무 크다고 퇴짜를 놓으면 어쩌나 싶었던 것이다. 아니, 그들은 그런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을 것 같았다. 어쩌면 포장을 그냥 보내지 않을지도 몰랐다. 그러한 생각에까지 이르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그녀는 서둘러 소포를 나누어서 세 개의 꾸러미로 포장했다. 결국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늙은 집사 헨리와 그의 아내 앤, 그리고 운전기사인 디킨까지.
한창 젊은 나이인 디키는 징병 통보를 받아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떠날 터였다. 디킨 씨에게도 선물 상자를 보내줄게요. 그녀의 말에 디키는 모자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부인. 디킨이 떠나자 그녀는 레니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차들을 차고에 넣어두기로 했다. 나이든 부인이 기름과 고무를 아끼는 모습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크리스마스가 오기 보름 전 부인은 전장으로 떠나는 그에게 일러두었다. 돌아와도 일자리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 잊지 말아요. 디키는 다시 모자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부인. 마음이 조금 아파왔다. 디키는 꾸밈이 없어 보이는 젊은이였다. 문득 그녀는 이 젊은 친구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결혼은 했나요? 그녀가 물었다. 아니요. 디키는 갑자기 새빨개진 얼굴로 대답했다. 부모님은 계시고요? 그녀가 상냥하게 물었다. 예, 그가 다시 대답했다. 침묵이 둘 사이를 벽처럼 가로막았고 수줍음이 많은 두 사람 모두 그 벽을 넘어서려 하지 않았다. 아무튼 잘 가요, 디킨. 그녀가 말하며 손을 내밀었다. 행운을 빌어요. 고맙습니다, 부인. 디키는 그렇게 말하고 황급히 손을 뻗어 악수를 했다. 그녀의 기다랗고 가느다란 손 안에서 디킨의 손은 크고 젊고 무겁게 느껴졌다. 이번 크리스마스 아침에는 사실상 헨리와 앤 두 노부부만이 집에 남게 되었다. 그리고 역시 늙은이인 나까지. 그녀는 슬프고 고독한 유머를 담아 덧붙였다. 그리고는 눈을 지그시 감은 채 구슬프게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이번 크리스마스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만일 이 두려움에 맞서 어떤 명확한 계획들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녀에게 크리스마스가 너무도 버거운 짐이 될지도 몰랐다. 그녀는 비밀스럽고 예민한 영혼 속에 늘 한 가지 생각을 품고 있었다. 그건 어느 날인가 자신의 삶을 차분히 돌아보며 그래, 이제 삶이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이 찾아오리라는 예감이었다. 삶에 집착하지 않는 그녀의 습성은 유전으로 물려받은 것일까? 아니면 그저 라날드의 죽음 이후로 그렇게 된 것일까? 그녀의 아버지는 60살을 눈앞에 둔 어느 날 아무도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당시 그녀는 어린 나이였기에 아버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만 같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왜 아버지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차츰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삶이 아무 가치 없이 느껴지는데 꼭 어마어마한 불행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여러 가지 실망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삶이 너무 힘겹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다 어느 시점에서 균형이 한쪽으로 와락 무너져 버리고 만다. 그녀의 삶을 가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요소는 레니였다. 레니가 태어난 이래로 그녀의 삶은 온통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런 아들이 지금은 멀리 떠나 있었다. 아, 전쟁이란 그녀와 같이 외동아들을 둔 어머니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잔혹한 것이었다. 그녀는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낼 만한 친구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다. 물론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이 서너 명 있기는 했다. 내가 좀 더 다정한 사람이었다면 크리스마스에 마니 루이스와 그 외의 친구들을 초대를 할 텐데.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고독에 굳이 다른 이들의 또 다른 고독을 더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저 혼자서 이겨내는 편이 수월해 보였다. 늦음하게 일어나 교회를 다녀온 뒤
레니에게 편지를 써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를 이야기할 계획이었다. 이제 그녀의 두려움은 한 가지로 좁혀졌다. 교회에서 돌아와 저녁을 먹은 뒤 레니에게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과연 실제로 그녀는 무엇을 하게 될까? 그녀는 눈물이 따끔하게 눈꺼풀 아래 고여드는 것을 느끼며 몸을 떨었다. 그러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가운을 입고 슬리퍼를 신은 뒤 욕실로 가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었다. 그녀는 침대로 돌아오던 도중에 창가에 멈춰서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공기가 맑고 차가웠지만 눈은 내리지 않았다. 레니는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에 눈이 오기를 늘 기도했다. 심지어는 다 자라서까지 기도를 하는 눈치였는데 정식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저 눈이 왔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정도였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아침에 눈을 볼 수 없으면 큰 소리로 불만을 드러내곤 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잠시 후 앤이 아침 식사가 담긴 쟁반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오다가 부인이 과거를 회상하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보고는 역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메리 크리스마스, 앤이 말했다. 쟁반 위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용으로 쓰이는 호랑가시 나무잎 몇 장이 놓여 있었다. 대문 앞에 심은 커다란 호랑가시 나무 두 그루는 올해 열매도 맺고 아주 잘 자랐다. 그것은 27년 전 레니가 태어나던 해에 심은 나무였다. 아침에 일어나 눈이 없는 걸 보면 레니가 얼마나 노여워할까 상상하고 있었어요. 밭은 부인이 부드럽게 말했다. 정말 그랬을 거예요. 앤이 맞장구를 쳤다. 그녀는 커다란 침대 위에 공단으로 된 엷은 노란색 커버를 펼쳐놓고 그 위에 쟁반을 내려놓았다. 가시나무가 너무 곱네요. 밭은 부인이 말했다. 기분을 즐겁게 해주죠. 앤은 말했다. 정말 그래요. 밭은 부인이 말했다. 앤이 유쾌한 기분으로 방을 나서자 밭은 부인은 아침 식사를 했다. 입맛이 별로 없는데도 게으치 않고 의무적으로 음식을 입에 넣었다. 그러고는 꼭꼭 씹으며 아주 천천히 식사를 했다. 물론 레니가 오늘 정가를 보내올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마지막 편지에서 레니는 오랫동안 연락이 없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어머니에게 당부한 바 있었다. 아들은 안전히 잘 있었다. 그저 오랫동안 연락이 없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 어쩌면 오랫동안 소식을 듣지 못할 거예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카드를 받은 것이 2주 전이기 때문에 오늘 무언가를 바라는 건 확실히 무리한 기대였다. 그녀는 반쯤 비운 쟁반을 앞에 두고 결국 많이 먹지 못했다. 레니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늘 친구들을 우르르 집에 초대했던 일을 떠올렸다. 그녀는 늘 레니에게 모든 것을 바쳤다. 그런데 레니는 왜 결혼하지 않은 것일까? 물론 그녀는 레니가 결혼을 하지 않아 기뻤다. 아무리 봐도 어머니만한 여자가 없어요. 레니는 늘 그렇게 말했다. 그냥 하는 소리 같기도 했지만 어느 정도는 사실이 아니었을까? 두 사람은 늘 무척 사이가 좋았고 아버지가 프랑스에서 전사한 이후로 아들은 어머니에겐 자기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레니가 13살이던 무렵 남편의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타펨 스톡스란 사내로부터 청혼을 받고 무척 노여워하며 거절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레니에게 모든 걸 다 이야기해 주었다. 그런데 놀라우면서도 서운하게도 레니는 아쉬움을 드러내며 말했다. 엄마, 난 타피 아저씨가 좋은데요? 그녀는 냉정하게 말했다. 난 결혼할 수 없단다. 넌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내겐 네가 있잖니. 엄마는 내 아버지 자리에 다른 사람을 들이는 건 널 모욕하는 거라고 생각한단다. 꼭 아빠의 자리나 아빠를 대신하는 건 아니에요.
레니가 말했다. 타피 아저씨는 그저 타피 아저씨일 뿐이에요. 그러니 그 얘긴 그만하자. 그녀는 말했다. 분명 레니가 결혼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그녀가 자신을 책망할 필요는 없었다. 그녀는 늘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젊은 남자는 결혼을 해야만 하고 때가 오면 담대히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이다. 또한 이기적인 모습을 자제하고 레니에게 그녀 자신을 위한 시간과 헌신적 사랑을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으려 했다. 그리고 특히 레니가 25이 넘은 후부터는 줄곧 이렇게 말해주곤 했다. 엄마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만일 내가 결혼한다 해도. 정말이야. 예쁜 며느리를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말하자면 뭐 엘리샤처럼 말이야. 엘리샤는 그녀의 오랜 친구의 딸이었는데 매우 아름다운 처녀였다. 레니는 금발머리를 흔들며 웃으면서 말했다. 죄송한데요. 엘리샤와는 사랑에 빠질 수가 없어요. 당시 레니는 사업을 운영하는데 매우 뛰어난 솜씨를 발휘하고 있었다. 타펨 스톡스는 말하기를 레니가 법적인 분야에 있어서 아버지의 총명함을 그대로 물려받았다고 했다. 게다가 레니는 여자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청년이었다. 하지만 누구와도 사랑에 빠지지는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시계에 눈길을 던졌다. 지금 일어나 느긋하게 옷을 갈아입으면 딱 교회 시간에 맞을 듯 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뒤 호랑가시 나무의 잔가지를 하나 집어서 화장대 위에 있는 레니의 사진 앞에 올려놓았다. 모자 아래 드러난 잘생긴 얼굴에 착하고 밝은 표정의 레니가 그녀를 마주보고 있었다. 참 착한 아이였지 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늘 한결같은, 그래서 어디에 있든 믿음이 가는 그런 친구였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 남편이었는데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 착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었다. 만일 레니가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면 누가 그녀를 돌봐줄까? 그저 돈만 있는 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그녀는 매우 여성스러운 여자였다. 남편은 자신에게 의지하는 아내의 그런 습성을 사랑했다. 그리고 레니는 어느 정도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한 셈이었다. 만일 그런 레니가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녀가 어떻게 삶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 그녀는 잠시 화장대에 기댄 채 온 마음을 기울여 아들의 얼굴을 응시하다가 이내 몸과 마음을 추슬렸다. 아니, 그녀는 레니가 죽었을 거란 느낌이 전혀 없었다. 만일 그가 전사를 한다면 아마도 그의 죽음을 바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정말 그렇게 될까? 하지만 난 느껴, 내가 살아있음을. 그녀는 속삭였다. 그녀는 레니의 두 눈이 생기로 반짝이는 모습을 그려보았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상상일 뿐이었다. 날 도와주렴. 그녀는 속삭였다. 이따가 집에 혼자 돌아오면 그때 날 좀 도와주렴. 하지만 결국 사진 한 장일 뿐이었다. 그녀는 부질없는 행동임을 깨달으며 돌아섰다. 교회를 다녀와 집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그녀는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을 받았다. 다시 말해 낯선 누군가가 집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헨리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었다. 무슨 일이에요, 헨리? 그녀가 물었다. 서재에 한 젊은 친구가 와 있습니다, 부인. 젊은 친구요? 그녀가 그의 말을 되물었다. 보시면 압니다. 그가 말했다. 그런데 왜 들여보내셨어요? 그녀가 다그쳐 물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작은 종이 하나를 내밀었다. 종이 위에는 레니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헨리 아저씨, 이 사람을 들여보내주세요. 타이거 드림. 타이거. 그녀가 조그맣게 탄성을 질렀다. 타이거는 레니가 어렸을 때 자신에게 붙인 애칭이었다. 막 읽기를 배우던 시절 타이거를 잘못 발음한 것이었다. 어느 날인가 레니는 층계 위쪽에서 헨리를 향해 벼랑간 달려들며 외쳤다. 나는 타이거다. 그와 동시에 헨리 위로 뛰어내린 레니는 거의 바닥에 쓰러지다시피 하며 멈추었다. 그 이후로 몇 년간 이 놀이를 즐겨 했는데 헨리는 짐짓 타이거가 끔찍이도 무서운 척했다. 하지만 집 밖에서는 누구도 이 놀이를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부인. 이제 헨리가 무겁게 운을 뗐다. 그러고는 부인의 잿빛과 파란빛이 감도는 눈동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옆에 함께 있을까요? 그 여자분을 만나시는 동안 말입니다. 아니에요. 그녀는 말했다. 아니, 나 혼자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여자예요? 그저 뭐 그리 특별할 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젊은 처녀예요. 알겠어요. 그녀는 천천히 말을 마쳤다. 그런 다음 모피 목도리와 코트를 헨리에게 건네주었는데 모자는 그냥 쓴 채로였다. 엷은 파란색의 토크 모자는 그녀의 하얀 머리색과 무척 잘 어울렸지만 조금 엄해 보이는 효과가 있었다. 서재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 여자가 등받이가 높은 오크나무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래요. 명확하고 똑 떨어지는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내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요? 젊은 여자는 재빠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가방을 움켜쥐었다. 타이거의 어머님이세요? 그녀가 들릴 듯 말 듯하게 말했다. 타이거? 밭은 부인이 되물었다. 밭은 부인이세요? 젊은 여자는 물었다. 그래요. 그녀는 여전히 선체로 대답했다. 그녀는 그 젊은 여자보다 훨씬 더 키가 컸다. 여자는 몹시도 어려 보였는데 확실히 스무 살도 채 안 되어 보였다. 아주 작은 체구에 가무잡잡한 부드러운 피부를 지니고 있었는데 떨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다지 예쁘다고는 할 수 없는 외모였다. 작은 체구는 어린아이를 연상시켰고 그나마 커다랗고 검은 두 눈만이 도드라질 뿐이었다. 타이거, 그러니까 레니가 절 보냈어요. 여자가 말했다. 내 아들이? 밭은 부인은 물었다. 갑자기 몸이 싸늘해지는 듯했다. 앉아요. 그녀가 여자에게 말했다. 내 아들이 보냈다니? 그 아이는 지금 멀리 떠나 있는데? 여자의 얼굴이 섬세한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그러고는 용기를 내어 몸을 추슬렀다. 밭은 부인은 그녀가 고개를 들어 입술을 깨무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레니는 떠나기 전에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일러주었어요. 크리스마스에 어머니를 찾아뵈라고 했죠. 밭은 부인은 몸을 꼿꼿이 세운 채 이야기를 듣고 나서 차갑게 말했다. 내가 그 말을 믿어야 하는 건가요? 여자는 대답 대신 자신이 아담하고 둥근 가슴께에서 두툼한 편지봉투 하나를 꺼내들었다. 레니가 보낸 마지막 편지예요. 여자는 말을 마친 뒤 맨 앞에 편지지를 밭은 부인에게 건네주었다. 자그마한 타이거 양에게 편지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난 지금 뜨거운 물 속에 발을 담근 채 편지를 쓰고 있어. 편지지에 묻은 물은 눈물이 아니야. 물론 자기를 생각하면서 충분히 눈물을 쏟아낼 수는 있지만 말이야. 내 편지를 읽고 난... 밭은 부인은
편지를 다시 여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혼란스러워지는 마음을 외면하며 여자를 응시했다. 레니. 레니하고 이 여자는 무슨 사이일까? 그동안 레니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레니가 자기 것이라고 자신만만해 할 때마다 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어쩐 일인지 그녀는 늘 혼자서 외로웠는데 크리스마스가 되어서야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이다. 그러나 순간 자긍심이 솟아나면서 그녀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에게 말하려 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 여자에게 굳이 묻지 않기로 했다. 그저 자기들끼리 비밀로 알아지. 그녀는 가슴 속이 갈갈이 찢기는 듯 했다. 이제 그녀는 정말 혼자였다. 여자는 입고 있던 갈색 울 드레스의 자그마한 흰색 공단 조끼 안에 편지를 다시 집어넣었다. 제가 누군지 묻지 않으세요? 그녀가 물었다. 네, 묻지 않겠어요. 밭은 부인은 대답했다. 하지만 레니가 오늘,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이곳으로 가라고 했어요. 여자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저더러 왜지? 밭은 부인이 빠르게 물었다. 왜 그 많은 날 가운데서 하필이면 크리스마스지? 부인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분명히 못을 박았다. 크리스마스는 안 그래도 견디기 힘든 날인데. 여자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어린아이 같은 자신의 두 손을 꼭 맞잡았다. 그녀의 갈색 눈에 아기처럼 막디 맑은 눈물이 가득 고여들었다. 크리스마스는 정말 끔찍해요. 그렇죠? 그녀가 속삭였다. 밭은 부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 젊은 여자에게 아무리 끔찍하다 해도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보다 끔찍할 것 같지는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공통 분모가 없었다. 여자는 밭은 부인이 앉아있는 의자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으며 앉았다. 밭은 부인이 몸을 움츠리며 말했다. 아니, 처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아요. 여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정말 제가 그냥 돌아가기를 바라세요? 제발 그래줘요. 밭은 부인이 간곡하게 말했다. 제발 그냥 가줘요. 하지만 타이거가 말하길. 제발. 밭은 부인이 소리쳤다. 제발. 제발. 그녀는 두 손에 얼굴을 묶고 몸 전체를 들썩이며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여자는 그녀 곁에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이윽고 밭은 부인의 어깨에 그녀의 손길이 느껴졌다. 울지 마세요. 여자는 말했다. 제가 갈 테니 울지 마세요. 레니가 꼭 가야 한다고 하지 않았다면 전 오지 않았을 거예요. 12시까지 꼭 가야 해. 그때쯤 교회에서 돌아오실 테니까. 라며 신신당부를 했죠. 그러곤 종이에 뭘 적어서 제게 건네주었어요. 문을 지키고 있는 노인에게 보여주라고 했죠. 그럼 저는 부인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부인이 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제게 누구냐고 물으실 때까지 또 기다리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조금 서먹서먹한 게 풀리면 레니가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제가 대신 전해드리는 거였어요. 그러자 밭은 부인이 얼굴에서 손을 거두었다. 나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그녀가 소리를 높였다. 레니가 떠난 이후로 줄곧 제가 갖고 있었어요. 여자가 설명을 했다. 떠나기 전 토요일 오후에 샀죠. 저도 같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 걸렸죠. 어머니를 만족시켜드릴 만한 선물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어머니한테 딱 알맞은 선물을 골라야 해. 타이거 양. 이라고 레니는 말했죠. 저를 그렇게 불렀어요. 레니와 결혼을 했나요? 밭은 부인은 한숨을 삼키며 말했다. 물론 안 했죠. 여자가 재빨리 말했다. 그렇다면 밭은 부인은
위엄을 갖추며 말했다. 한 가지만 묻고 싶네요. 아가씨는 왜 여기에 온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타이거가 제게 이르러 와서 선물을 전해드리라고 부탁했다고요. 여자는 조용히 말했다. 자, 여기요. 선물 드리고 전 돌아갈게요. 그러고는 작은 갈색 가방을 열어 조그만 꾸러미 하나를 꺼냈다. 열어보세요. 그녀가 말했다. 마음에 들어 하시는지 레니에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맡은 부인은 잠시 주저하다가 이내 상자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공단으로 덮인 조그만 상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진주와 함께 금으로 장식된 선 세공을 한 옛날 스타일의 로켓이었다. 아이보리 색깔의 로켓 안에는 레니의 한 살 때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그래서 레니의 아기 사진 하나가 사라진 거였구나. 바튼 부인이 소리쳤다. 사진첩을 보면서 이 사진이 없어진 걸 어찌나 아쉬워했는지. 여자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여기요. 그녀가 말했다. 꼭 전해드리라고 했어요. 바튼 부인은 시선을 두지 않은 채 사진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로켓에 있는 아기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 귀여운 아이였지. 그녀가 중얼거렸다. 머리끝에 금빛 머리털이 살짝 자라난 것 좀 봐. 아, 다시 갖게 돼서 너무 다행이야. 다시 집에 돌아온 것만 같아. 우리 아기. 레니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자가 차분하게 말했다. 바튼 부인의 눈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이 너무도 크고 차분해서 바튼 부인은 그 얼굴에 어딘지 모르게 화가 날 정도였다. 귀엽지 않아요? 부인이 사진을 들어 보이며 물었다. 예, 그래요. 여자는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아기를 좋아하지 않나 보죠? 바튼 부인이 말했다. 제가요? 여자는 간결하게 대답했다. 전 늘 아기를 10명이나 낳겠다고 하는걸요? 내게는 단 한 명뿐이지. 바튼 부인이 말했다. 레니의 아버지는 1차 세계대전 때 돌아가셨죠. 타이거에게 모두 들었어요. 여자는 말했다. 재혼을 하셔서 레니에게 형제나 누이를 만들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바튼 부인은 강하게 소리쳤다. 타이거가 그 얘기도 해줬죠. 여자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랬다면 레니에겐 더 좋았을 거예요. 그녀의 갈색 뺨에서 보조개 두 개가 사라졌다. 전 아마도 레니와 결혼을 했을 거고요. 레니도 아마 자유로워졌겠죠. 바튼 부인이 딸깍 소리를 내며 로켓을 닫았다. 그게 무슨 의미죠? 레니는 늘 자유로웠는데? 그녀가 다그쳐 묻자 여자는 웨이브진 짙은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아니요, 레니는 자유롭지 않아요. 그녀의 말투는 우울하다기보다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으쓱대는 듯한 어조였다. 레니는 부인께 속박되어 있어요. 그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할지를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결국 대부분은 그만두고 말죠. 그건 좀 이상하네요. 바튼 부인은 날카롭게 말했다. 왜 그랬을까? 지금 말하는 건 그러니까 레니가 청혼을 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하지만 만일 결혼을 했다고 해도 어머니가 절 좋아하지 않으시면 레니는 후회했을 거예요. 그게 아가씨가 레니와 결혼하지 않은 이유예요? 바튼 부인이 물었다. 전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 남자와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여자가 조용히 말했다. 이번 역시 그녀의 목소리에는 고통도 책망도 묻어있지 않았다. 바튼 부인은 몸을 곧게 펴며 의자 위에 고쳐 앉았다. 아들에게 내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녀가 말했다. 전
영향 같은 건 개의치 않아요. 여자가 쾌활하게 말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부인은 이기적이세요. 어머님이 외롭기나 하면 그게 레니의 책임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셨죠. 밭은 부인은 뜨거운 피가 목에서 두 뺨을 향해 천천히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레니가 나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그녀가 노여움이 담긴 음성으로 물었다. 아니요. 여자가 말했다. 그저 상황을 설명하면서 필요한 정도만큼요. 제가 오늘 여기에 오고 싶지 않다고 하니까 레니는 그런 말까지 했어요. 자기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되면 만에 하나 어머니가 자살을 하실지도 모른다고요. 레니에게 이런 말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머님의 아버지께서 자살을 했기 때문에 두렵다고요. 레니는 그게 늘 걱정스럽다고 했어요. 내 아들이 아가씨한테 내 사적인 일들을 다 털어놓은 것 같군요. 밭은 부인이 말했다. 아니요, 그건 부인께서 그것들을 아들의 일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여자는 말했다. 그녀는 가방을 다시 의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고는 다시 그 갈색의 작은 두 손을 포개며 말했다. 물론 전 레니에게 진실을 말했죠. 그녀가 덧붙였다. 진실? 밭은 부인이 되물었다. 전 레니에게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부인이 지금과 같이 된 건 레니를 너무도 사랑해서가 아니라고요. 그건 부인이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레니가 없는 삶을 말이에요. 밭은 부인이 몸을 일으켰다. 갑자기 무릎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만 가보는 게 좋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결국 아가씨는 말이죠. 내 아들이 모든 남자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저 데이트 상대로 고른 특별할 것 없는 여자일 뿐이에요. 하지만 여자는 지지 않고 무겁게 입을 열었다. 전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일 때문에 레니에게 파견됐죠. 살인사건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전 신문기자예요. 레니는 제게 아무것도 이야기하려 들지 않았죠. 전 그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레니가 점심 식사를 제의했을 때 승낙을 하고 좀 더 캐물었죠. 레니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좋아지게 되었고요. 그게 무슨 사건이었죠? 밭은 부인이 물었다. 프렛 살인 사건이요. 여자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건 3년 전 일인데? 밭은 부인이 소리를 높였다. 레니는 이 여자를 지난 3년 동안 비밀리에 만나왔던 것이다. 결국 레니가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엄마 때문이 아니라 이 여자 때문이었다. 여자는 벌떡 일어나 야무진 작은 두 손을 밭은 부인의 어깨에 올리고 아래로 지그시 누르며 그녀를 다시 의자에 앉게 했다. 앉으세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그런 어리석은 얘기들은 하지 마세요. 밭은 부인은 엄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레니가 오래전부터 아가씨와 결혼하고 싶어 했나요?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그랬대요. 3년 전이죠. 3년 전? 밭은 부인은 되물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아가씨는 지금 무척 어려 보이는데. 22살이에요. 레니가 맨 처음 진지하게 청혼을 한 게 언제였죠? 밭은 부인이 물었다. 이것이 바로 레니가 엘리샤를 사랑할 수 없다고 한 이유였다. 여자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꼭 말씀드려야 하나요? 말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돼요. 밭은 부인이 말했다. 난 그저 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는 것 같아서. 여자는 다시 웃어 보이며 불현듯 밭은 부인이 앉아있는 의자의 팔걸이에 걸터앉았다.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녀가 소리를 높였다. 아까는 저보고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밭은 부인은 주저했다. 그러다 갑자기 부인도 웃음을 터뜨렸다. 이 젊은 여자가
자신에게 이렇게 거침없이 말하는 상황이 왠지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아가씨는 그래도 내게 할 얘기는 다 하는 것 같군요. 부인이 말했다. 문이 열리면서 헨리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의외라는 듯한 표정으로 눈을 껌뻑이고 있었다. 밭은 부인은 순간 이 젊은 여자가 자신의 의자 팔걸이에 다정하게 앉아있다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그녀는 날카롭게 집사를 바라보며 물었다. 무슨 일이죠? 저녁 식사 시간이... 그가 대답했다. 칠면조 요리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여자가 벌떡 몸을 일으켰다. 전 그만 가봐야겠어요. 잠깐만. 밭은 부인이 명령하듯 말했다.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는 어디서 할 건가요? 아, 차일즈 식당에 갈까 해요. 여자가 씩씩하게 말했다. 1달러면 근사한 크리스마스 정식을 내주거든요. 제게 딱 1달러가 있어요. 아껴둔 거죠. 가족은 없어요? 밭은 부인이 물었다.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고아예요. 그녀가 밝게 말했다. 전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아마도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면 아이를 10명이나 낳겠다고 하는 걸 거예요. 가족이 많지 않으면 집 가지가 않거든요. 물론 아직도 고아원에 있는 건 아니죠? 밭은 부인이 물었다. 그럼요. 아니에요. 여자가 말했다. 17살이 되면 나와야 해요. 그리고 일자리를 찾죠. 저도 취직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아무튼 다들 열심히 살아가죠. 헨리, 밭은 부인이 똑 부러지게 말했다. 식탁에 한 자리를 더 마련해 주세요. 아가씨, 이름이 뭐죠? 제니예요. 제니 홀트. 홀트 양도 함께 저녁 식사를 할 거예요. 밭은 부인이 집사에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부인. 헨리는 놀라움이 묻어나는 짧은 탄식과 함께 조용히 문을 닫고 방을 빠져나갔다. 홀트는 진짜 가족 이름인가요? 밭은 부인이 물었다. 제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H로 시작하는 이름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녀가 말했다. 해리슨, 홈즈, 홀트, 허든 등등. 부모님에 대해선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밭은 부인이 물었다. 제니는 웃는 얼굴로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다. 그저 문 앞에 놓아두고 간 아이죠. 제니가 쾌활하게 말했다. 밭은 부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렇군요. 그녀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무튼 제니 양은 대단해요. 대단해. 부인은 몸을 일으켜 제니를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으로 올라가자 자기 자신도 이해하기 힘든 충동이 일어났다. 원래는 제니를 곧바로 손님 방으로 안내할 계획이었지만 그 대신 부인은 레니의 방을 가리켰다. 여기가 레니의 방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들어가서 손도 씻고 원하면 모자를 벗어놓아도 돼요. 고맙습니다. 제니가 말했다. 부인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은 뒤 자리에 앉았다. 테이블 뒤 호랑가시나무 너머로 레니의 두 눈이 자신을 부드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기적이라. 그녀는 생각했다. 그래, 난 이기적이었어. 너 없는 삶을 두려워했지. 갑자기 레니의 젊은 두 눈이 생기로 가득해 보였고 자신의 두 눈엔 눈물이 차올랐다. 내가 어떻게 해야 그걸 다 갚을 수 있겠니? 그녀가 조그맣게 혼잣말을 했다. 파란 두 눈이 오랫동안 그녀를 미소와 함께 응시했다. 물론 할 수 있지. 그녀는 두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물론 할 수 있어. 헨리 집사 앞에서 밭은 부인은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딱딱하고 격식을 갖춘 식사 분위기는
오히려 제니를 쾌활하고 명랑하게 만들었다. 이 갈색 눈을 가진 처녀의 맑은 성격과 아이 같은 천진난만함을 누가 외면할 수 있을까? 바튼 부인은 웃음을 참지 못하며 이따금씩 제니의 말에 맞장구를 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헨리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기색이 떠올랐다. 그렇게 어쩔 줄 몰라하는 헨리의 표정이 오히려 바튼 부인에게는 재미있을 뿐이었다. 헨리가 식당을 나가자 제니는 자신의 작고 부드러운 갈색 손으로 바튼 부인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져 있는 손가락을 가볍게 어루만졌다. 타이거는 부인을 공정하게 평가하지 못했어요. 그녀가 상냥하게 말했다. 레니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부인과 제가 레니에게 얘기를 해줘야 해요. 바튼 부인은 잠시 무거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무슨 뜻이죠? 그녀가 물었다. 타이거는 늘 말했어요. 부인께선 예민하시고 또 엄한 편이라고요. 제니가 설명했다. 레니는 어머니를 두려워해요. 정말로요. 날 두려워한다고? 바튼 부인이 되물었다. 예, 정말 그래요. 제니는 진지하게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너무나 재미있는 분이세요. 유머 감각이 아주 뛰어나세요. 전 어머니가 하나도 두렵지 않은걸요? 바튼 부인은 포크를 내려놓고 잠시 가만히 앉아있었다. 그러고는 몸을 기울여 손으로 제니의 뺨을 매만졌다. 레니에게 전해줘요. 날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말이죠. 그녀가 말했다. 이때 헨리가 자두 푸딩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다. 푸딩은 너무 뜨겁게 달구어져 맨 윗부분에 놓인 호랑나무 가지에 불이 붙을 정도였다. 모든 열매가 활활 타올랐다. 오! 제니가 황홀감에 빠져 탄성을 질렀다. 전 자두 푸딩을 통째로 보는 건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그녀는 커다란 접시에 담긴 푸딩을 두 사람 분이나 먹었다. 진한 향치유의 소스가 크림처럼 부드러웠다. 벽난로가 지펴진 서재에서 커피를 앞에 두고 앉아있자니 바튼 부인은 문득 편안하고 느긋한 기분이 되었다. 그것은 실로 오랜만에 접해보는 느낌이었다. 훌륭한 저녁 식사를 마음껏 평소보다도 훨씬 더 배부르게 먹었지만 웬일인지 무리 없이 모두 잘 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거 알아요? 그녀가 제니에게 말했다. 난 레니가 떠난 후로 한 번도 웃어본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 아마 없었을 거예요. 웃을 만한 일이 없었죠. 그녀는 금방이라도 웃음이 터질 것만 같은 제니의 갈색 눈을 바라보다 갑자기 다시금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고는 레이스가 달린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다.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웃는지.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웃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레니는 살아있으니까. 부인은 손수건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제니 양도 그렇게 느껴요? 전 레니가 무사하다는 걸 알아요. 제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걸 어떻게 알죠? 바튼 부인이 속삭이듯 물었다. 만일 레니가 죽는다면 전 단번에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자마자 제니가 말했다. 바튼 부인이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레니를 사랑하는군요. 제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진심으로요. 그녀의 말에는 꾸밈이 없었다. 바튼 부인은 제니의 포개진 두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다. 그런데 왜 레니와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녀가 묻자 제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전 그냥 평범한 사람이니까요. 너무 두렵기도 하고요. 그녀가 말했다. 제니 양, 부탁이에요. 바튼 부인이 말했다. 레니가 제니 양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해도요? 그리고 나 역시 레니가 그래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해도요? 두 사람은 무척이나 진지하게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내 아들과 결혼해 줬으면 좋겠어요. 밭은 부인이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님은 레니만큼 좋으신 분이에요. 제니가 말했다. 두 사람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고 제니가 벌떡 일어나 밭은 부인을 껴안았다. 확실히 어머님한테 넘어간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녀가 소리 높여 말했다. 레니에겐 쉽사리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어머니에겐 훨씬 더 힘이 드네요. 저도 어머님이 제 어머님이 된다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나 엄마를 갖고 싶었는데요. 물론 고아원에서도 잘들 대해주셨지만 그것과는 아무래도 다르죠. 그렇다면 밭은 부인이 제니를 팔로 감싸 안으며 말했다. 날 아가씨 엄마로 삼아주겠어요? 제니는 밭은 부인의 눈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만큼 뒤로 물러섰다. 진심이세요? 그녀가 힘주어 물었다. 진심이고 말고요. 밭은 부인은 대답했다. 레니와 내가 함께 바라는 바예요. 나하고 같이 살아요. 레니가 돌아올 걸 대비해서 준비도 하고요. 제니는 그녀의 뺨에 키스를 했다. 그러고는 몸을 일으켜 두 손을 뺨에 갖다 댄 채 테이블 곁에 서 있었다. 제니의 두 뺨은 이제 장밋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두 눈은 밝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일은 계속하고 싶어요. 레니가 돌아올 때까지는요. 그렇게 해요. 밭은 부인이 말했다. 제니가 몸을 추스르며 말했다. 방값과 식사비는 내고 싶어요. 원한다면 그렇게 해요. 밭은 부인은 정중하게 대답했다. 이어서 제니는 비틀비틀 뒷걸음질을 치더니 커다란 테이블에 기대며 말했다. 밭은 부인, 그럼 이제 제가 타이거와 약혼을 한 거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밭은 부인이 상냥하게 말했다. 그러자 방 안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건 나이든 여자가 먼저 느낄 수 있었다. 물론 그것이 젊은 여자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눈부신 빛과도 같았다. 제니의 두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 그리고 음악도 있었다. 물론 지루하게 들은 크리스마스 캐럴 대신 옆집에서 들려오는 종소리였지만 여전히 이 세상 것 같지 않은 음악이었다. 레니에게 전보를 보내야겠어요. 밭은 부인이 부드럽게 말했다. 전쟁 부서에 보내면 되던데 보내기 전에 내용을 확인할 거예요. 뭐라고 쓰죠, 제니? 그대로 말씀하세요. 제니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러니까 제니는 고개를 저었고 목소리는 차츰 희미해졌다. 밭은 부인이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보낼 거예요. 내 크리스마스 선물은 잘 받았단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덧붙이는 거죠. 승인 완료. 제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다음에는? 밭은 부인이 물었다. 제니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약혼이 성사됐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어머니와 제가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레니가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밭은 부인이 다시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녀는 앞으로의 자신의 삶이 웃음으로 가득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이제 레니에게 진 빚을 모두 다 갚은 셈이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웃음 선물이라는 것이 결국엔 아들의 결혼 상대자였네요. 밭은 부인은 남편을 전장에서 잃고 외아들인 레니만을 바라보며 아들에 대해선 전폭적인 사랑을 주면서 자신의 삶을 아들에게 의지하는 사람이었죠.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밭은 부인은 지금까지 아들을 자신만의 사람으로 생각하며 사랑의 이름으로 구속했던 것을 풀어내며 아들과
제니의 결혼을 적극 찬성하면서 승낙한다는 편지를 같이 보내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도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해봤습니다. 사랑은 구속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때 그 깊이는 더 깊어지고 진해지면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소설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결말이 참 따뜻하게 지어져서 마음 한켠이 훈훈해지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펄벅의 단편소설 웃음 선물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재밌고 유익한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